야곱의 마지막 축복. 야곱에게는 아들 열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유언을 남기려고 열두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모두들 모이거라. 훗날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아버지께서 부르신다. 다들 모여.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아버지, 르우벤입니다. 그래, 나의 맏아들. 내 힘의 첫 열매. 하지만 너무 우쭐하고 세차구나.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 부시를 못하겠구나. 아버지, 시몬과 네이입니다. 이 녀석들은 단짝인데 칼만 잡으면 사나워지지. 홧김에 동물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너희 녀석들. 내 너희를 흩어놔야겠다. 유다입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너의 앞에 엎드릴 것이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휘봉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 백성이 순정하게 되리라. 포도주와 우유가 가득할 것이다. 즈블림입니다, 아버지. 너는 바닷가에 살며 배가 쉬는 항구가 되리라. 그 경계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야. 이성아리입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나귀와 양, 우리 사이에 엎드려 쉬기를 좋아하는 녀석. 억지로 짐이나 겨우 지는 일꾼이 되겠구나. 아니에요. 어느 집과 묻지 않게 제 백성을 다스리리라. 숨어서 기다리는 독사처럼 말 발굽을 물어 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아버지, 가드입니다. 적군의 침입을 당하라. 그 침입자의 뒤통수를 치리라. 이 아셀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너는 왕에게 진상을 하리라. 납달리입니다.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아양 떠는 소리 요란하구나. 요셉입니다, 아버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 샘가에 늘어져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사람들이 활을 쏘며 무섭게 몰려왔다가도 그들의 활은 꺾이고 심줄도 끊어질 것이다. 나의 강하신 분의 팔이 하신 일이다. 아비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것이며 너에게 복을 내리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하늘 위에서 복을 내리시고 땅 속에서 복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요셉의 머리에 이런 풍성한 복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아빠, 베냐민이에요. 사나운 녀석. 아침에는 움켜진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누어 먹는구나. 너희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내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묻어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학과 리브가 계시고 그리고 레아도 거기 묻었다. 아버지!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